자, 이제 슬 시작해볼까요? 오늘 할 게 이제 그때 원래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때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식신만 한 40분을 잡아먹어버리는 바람에 네,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격 두 번째 시간인데 그때 했던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그거 이제 보충을 하면서 할 거예요. 보충을 이제 해서 오늘 끝낼 건데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은 그때 상관격을 했잖아요. 상관격을 조금만 보충을 하고 상관격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정관격 아 정관격 했구나 그때 편관격이랑 상관격 그리고 이제 뭐 편인격 양인격 건록격 이 정도 하면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제격은 그때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격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자, 특수격은 안 합니다. 8점격만 예, 다 하면 이제 10점격이 되는데 특수격은 저기 다른 분한테 배우시면 돼요. 저는 취급 안 해요. 아니 있는 격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특수격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특수격을 물론 공부하긴 했지만은 용납이 안 돼요.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풀리는 케이스를 많이 봐가지고 자 격은 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은 격은 모양이라고요. 모양 용도 그 사람의 모양과 용도를 보는 거라고. 용도 그 사람의 용도라는 건 이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용도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직이라던가 회사 또는 뭐 사장 그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보는 게 격이라고요. 그래서 격이 뚜렷하면 뭐라고요? 뚜렷하고 힘이 있으면은 네, 이게 되어 있으면은 용도가 확실하다. 아, 이 사람 성향을 보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즐겨요. 그러면서 뭔가 묘한 설득력도 있고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그러면 이제 사장 입장에서 그 사람을 딱 보면 아 얘는 영업을 시키면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근데 보면 숫자적인 계산은 빨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는 능력이 뭔가 있어 보여.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이제 물류 관리를 시키면 되겠구나. 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용도와 그 능력치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거를 잘하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입장은 다른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 목소리를 녹음해 놓고 내가 들으면 어색해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나랑 다른 사람이 느끼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뭐 유튜브 많이 하지만은 처음에 너무 어색해서 와 이게 내 목소리야? 당황했는데 지금 하도 이제 듣다 보니까 그걸 동일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문진표 이렇게 날라오면은 그 적성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이걸로 막 직업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과로 가서 그 과를 졸업해서 그쪽으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재주와 재능 중에서 격 모양과 용도로 정해지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정하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월이라고요. 월지에서 출발을 한다. 그게 자평 진전에서 얘기하는 격이에요.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투관되고 힘이 있는 것을 격으로 잡겠다. 그러면은 꼭 월에서 출발을 해야 될까요? 꼭 월 말고 다른 데서도 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잡을 수 있어요. 그 사주에서 굳이 월이 아니더라도 월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힘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시에 투관이 됐다. 그래도 그게 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월에서 벗어났잖아요. 자, 월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사회성 또는 초기 조건으로 출발을 해요.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한테 혹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능력 같은 거예요. 월에서 격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해온 것으로 그 환경적인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에서 출발하는 격은 쉽죠?
쉬울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걸 쭉 가면 되니까. 근데 원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초기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적인 능력을. 그래서 걸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격이 힘이 있고 세력을 형성했다면은 격으로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많은 것들 했지만은 조금 부족한 것만 살짝씩 잡고 넘어가자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먼저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상관격이에요. 상관격. 이번에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상관격에 대한 영상 보셨어요? 네. 네. 당연히 보다, 왔어요. 보다 말았다고요? 보다 왔어요. 보다가 왔다고요? 월지 중심이 돼야겠죠. 뭐 월간이 됐든 간에 월에서 또는 투간된 상관이 됐든 간에 그게 상관격이잖아요. 상관은 뭐라고요? 어린 시절에? 반항. 반항.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상관들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상관이 격으로 쓰이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상관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상이 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의 뭐 정치가들이라던가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룰을 만든 거예요. 그게 정관이에요. 룰을 만들어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상관이 정관을 받다는 것은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살면은 신호등 막 안 지키고 보복운전 막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법의 테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상관들의 성향인데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싫어도 싫어하는 건 감정이고 현실을 살 때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상관이 정관한테 맞추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시를 한 게 인성하고 재성이었던 거예요. 인성하고 재성. 이 인성과 재성은요 철저하게 관 입장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상관과 이 에너지를 유통을 시켜주죠. 기운을. 자, 그래서 상관이 인성을 보게 되면은 인성이 폐인 한다 그러죠. 폐인. 폐인은 정인으로도 할 수 있고 편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폐인을 했다는 것은 상관을 쓰는 거에 지식적인 게 겸비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리고 상관이 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게 인성이에요. 억제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상관이 격으로 잡힌 애들은 초년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시절에. 당연히 부모님 말 안 듣는 게 기본이겠죠. 그 선생님이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박을 하죠. 근데 인성을 보게 되면은 반박을 하고 또 선생님도 그럼 또 뭐라 하겠죠? 그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인성의 기본은 수용이에요. 수용. 인성이 없으면은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수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논리를 세우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에 맞춰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격의 상관패인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 사람의 단점이라던가 엇나가는 것들을 바로 잡아요. 그래서 아유 학창시절에 많이 맞았겠네,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겠네, 부모님이 제대로 교육을 했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관격의 인성이 있으면 부모님이 교육을 제대로 한다. 그게 사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인성에 의해서 억눌러졌으니까 부모님이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 상관 기질을. 근데 만약에 상관격인데 인성이 약하거나 없다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인성이 없으니까. 혹은 인성이 너무 약하고 상관이 너무 강해도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그게 운에서 인성이 강해지는 운이 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귀가 열리고 트이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 때가 아니면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관을 바로 잡아가죠. 근데 상관의 기본적인 능력은 뭐라고요? 관을 바꾸는 능력이라고요. 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잘 돼 있으면 남편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상관 운에. 바꾸는 능력인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관이 가지고 있는 패를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고수독 같은 게임을 해도 상대방 패를 봐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관이 어떤 행위를 취할지를 미리 알면 상관이 관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관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상대관이라는 상대를 아는 힘이 인성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 페인이에요. 그래서 상관의 능력을 쓸 때 관을 이해하고 관에 속하는 그 자격을 취해서 관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기관이라던가 거기가 감사하거나 감리, 감시, 감독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상관 페인들은. 그리고 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잖아요. 행동. 또는 이걸 실기라고 해요. 행동적이고 실기적인 거. 그리고 이 행동과 실기를 기록하는 게 인성이라고요. 인성. 그래서 여기에 이론까지 겸비하는 게 상관 페인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사주격에 상관격에 인성이 있으면은 이론을 겸비하면 돼요.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상관 페인들이 공부를 안 하고 직업을 갖겠다고요?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상관격이 아니면 재성이라도 봐서 실기적인 것을 최대한 극한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 또한 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상관이면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재성이나 인성을 보면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패도 물론 하겠죠.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지?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인성이 겸비가 되면 그런 이론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썼을 때 이 재료와 만나면 시너지가 난다. 맛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상관 페인이고, 상관의 재성은 그냥 그걸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그냥 처음부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 잘 차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재성을 본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다르게 발현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상관을 쓰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거의 필수적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가상관이냐 진상관이냐가 또 따로 나누어져요. 상관이 너무 강하면은 재성으로 쉽게 안 가진다. 상관 생제를 안 한다. 상관 중심으로 가요. 이게 식상이 제 중심에 있느냐 식상 중심이냐를 봐야 되는데, 제 중심으로 가면은 제라고 하는 상대방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 생제가 되면은 서비스업에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상관이 약하고 제가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손님 중심으로 가니까. 손님 중심으로 가니까 손님 무슨 쌩 난리를 쳐도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상관 생제예요. 근데 상관이 워낙에 강해서 식상 중심에서 제가 약하면은 서비스를 내 멋대로 하잖아요. 손님 짜증내면은 왜 짜증내시냐고 막. 그게 상관 중심의 상관 생제예요. 그래서 상관이 약할 때, 특히 월에서 벗어나면 일단 약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럴 땐 제가 강해야 된다. 상관이 월을 자극하고 힘이 있다면 강한 인성으로 페인해서 그걸 맞춰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초년이 달라요, 초년. 상관은 어쨌든 상관 격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생제를 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래도 경험을 통해서 얻어서 맞춰요, 사회에. 인성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눌러져서 혹은 윗사람한테 눌러져서 자기를 스스로 수정해 나가면서 사회에 맞춥니다. 제나 인성이 없으면은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적응자. 그래서 뚜렷한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오면은 저 직업을 뭐 해야 될까요? 뚜렷하게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 이제 대운 끌어들이고 세운 끌어들이고 언제 직업을 찾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용도를, 이거는 그릇이고 이건 용도를 결정하는 건데, 용도를 결정하는 건데 이게 운에서만 잠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짜리 운이 들어왔다. 1년 동안 열심히 용 쓰고 다음 연도에 이제 포기합니다. 또 방황하게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자 편관격을 얘기를 해볼까요? 편관격. 편관이 강하면 살, 죽일 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살격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도 관은 관이에요. 편관격. 자 정관격이 있고 편관격이 있겠죠. 그릇은 무엇이 더 클까요? 편관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정관이 더 크다.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된다고요. 제가 강의하는 모든 수강생들은 이런 거에 너무 걸리지 않아요. 평관. 네, 평관. 자, 그릇의 크기는 자, 뭐가 더 쓰기 힘들어요? 평관. 평관이 훨씬 더 쓰기 힘든 건 아시겠죠? 자, 평관은 재화가 중요해요. 재화. 쓸 수 있게끔 이거 야생마 같은 거예요. 순화되지 않았다고요. 야생적이라고요. 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봐도 엑스칼리버 같은 거 나오잖아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반지 끼니까 반지가 나를 지배하잖아요. 재화되지 않은 거예요, 반지가. 거기에 휘둘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평관이 그런 거예요. 재화하기가 어렵다. 정관은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누구나 쓰면 되는 도깨비 감투 같은 거예요. 쓰면 다 투명 인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평관한테 내가 지배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있고 일간하고 이 격으로 쓸 수 있는 뭐 정관하고 편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흉격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상관격, 편관격, 뭐 편인 이런 것들, 뭐 양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간 중심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들이 지들이 중심이 돼서 나를 휘두른다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길격들 있죠. 뭐 식신격, 재격, 정관격, 정인격, 건록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얘들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그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면 명 안으로 들어오느냐 밖으로 나가느냐 이런 차이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얘한테 쏠려있는 중심을 내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련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조련사. 조련사들은 동물을 내 뜻대로 다루죠. 근데 우리는 못 다루잖아요. 끌려다니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은 평관을 알면은 재화가 되겠네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흉격들이 재화만 한다면 일간이 쓸 수만 있다면요. 길격들은 감히 가지기 힘들 정도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귀천을 나누는데 격에서는 뭐 귀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이 길으니까 그런 걸 논외로 하고 그래도 평관격을 얘기하자면은 재화만 쓸 수 있다면 큰 그릇이 됩니다. 정관격은 감히 힘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릇이 커요. 재화만 가능하다면은 정관이 이루기 힘든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다이렉트로. 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냐면 정관은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정관의 기본은 순서예요.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리스크가 적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정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리스크 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안전빵에 몰빵한다고요. 편관은 얘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수직으로. 대신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더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발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탁. 정권 바뀌면 바로 추락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행시 5급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정권 바뀐다고 뭐 없어져요? 아니라고요.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결이. 자, 그러면은 이 편관격을 재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네, 식신 또는 인성이 있습니다. 식신과 인성을 통해서 재화를 해요. 재화. 살을 일간 중심으로 쓸 수 있게끔 끌어오는 게 식신과 인성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 둘 다 없고 식신 여기에 이제 상관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상관으로는 재살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되기는 돼요. 다만 성향이 좀 다르고 그 방법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살을 어떻게 쓰느냐가 또 달라질 뿐이에요. 가능은 하다. 인성도 정인도 되고 편인도 돼요. 다만 정인하고 편인이 다른 점은 살을 순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순화를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잘 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평관이라는 야생마를 결국 길들여서 내가 써야 되는데 식신 식상으로 쓸 때랑 인성으로 쓸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편관이 있고 식신이 있다. 다 들은 얘기인데 뭔가 새로운 것 같죠? 저번 시간에 사실 했던 얘기들이에요. 했던 얘기들인데 너무 빠르게 넘어와서 말 못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예요. 문제. 이거는 그냥 선천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태어나면서 갖게 된 문제 같은 거예요. 이게 편관이 잘못되면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장애를 입어요. 장애. 이 사주에 연월일시가 있는데 연월일시에 어디에 편관이냐에 따라서 장애를 입는 곳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연이면은 머리, 가슴, 배, 사지 이런 식으로 연월일시가 이렇게 가요. 여기서 또 뭘 오른팔 왼팔 나누기도 하고 하체도 있고 막 세세하게 가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머리, 가슴, 배 그리고 팔다리. 그러니까 편관이 연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잘못된 거죠. 머리 쓰는 가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맞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찾아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식신이 이렇게 있다는 건요, 문제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형성해요.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 보면은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시사철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가 달라요. 긴장감이 잘 돼 있으면은 알람 소리 울리자마자 바로 눈 떠져요. 눈 떠지고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서 일어납니다. 근데 긴장감이 잘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예, 잘 안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 동물도 보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긴장감이 좀 있는 동물이거든요. 깜짝 놀라면 점프 한번 하면 막 1m 이상 뛰어올라요.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그런 게 이제 긴장감인데 식신 제살이 되면은 편관격에 식신을 보게 되면은 살을 제압을 해서 내 것으로 가져다 쓴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살을 쓰는 모든 것은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살을 쓰는 모든 것은 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접 내가 살을 다루어서 쓰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실권적이에요. 실권적이고 당연히 가게 되는 직급이라든가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즉시 투입돼서 해야 되는 일 쪽에 잘 맞는다는 소리예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재해라든가 재해 관련 또는 이제 뭐 군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의료 같은 것도 재해 쪽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 게 다 편관을 이용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식신 제사하는 의사는 직접 수술을 한다고요. 수술. 생명을 직접 다루는 거예요. 직접.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을 텐데 의사가 간접적이면은 어떤 데를 가겠어요? 예, 네, 그 막 그 가정의학과 같은 곳. 간접이잖아요. 그거는 딱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는데 야채 많이 먹으시고 기름진 거 피하시고 이런 말만 할 줄 알면 다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간접이에요. 간접. 예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서 이렇게 만성적인 것을 치료하는 쪽은 대부분 간접이고요. 급성으로 뭔가 와서 뭐 맹장염 같은 거 걸리면은 사실 수술적인 방법은 간단한데 치료 안 하면 죽거든요. 그거는. 그런 건 다 급성으로 이제 발현되는 거죠. 응급실 같은 데 딱 어울리죠. 그런 쪽에서 잘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식신제살형 사람들한테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이 사람들은 긴장감이 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해결하는 것에서 만족을 해요. 식신뿐만이 아니라 상관도 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식신은 원인을 제거해버리고요. 여기는 끝까지 제거는 안 되고 거의 임시방편적으로 땜질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땜질. 근데 그 땜질이 또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땜질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상관 제사형들은. 그래서 사실 바쁘기로 따지면 여기가 훨씬 바쁠 수 있어요.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식신이든 상관이든 살에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은 사장님들도 많아요. 오너. 그러니까 그 오너들은 식신 제사라는 오너니까 어떻겠어요. 사업 방식이. 문제가 터지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관이란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서서히. 근데 편관이라는 문제가 터지면은 식상으로 가서 이제 자기가 개입해서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늘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편관적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어려워진다. 바쁘다. 그리고 내가 휴가를 딱 가잖아요. 휴가 가면은 직원들이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식상으로 편관에 직접 개입하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편에 힘이 있거나 쎄도 계속 그런데?
아, 상관없어요. 그냥. 어쨌든 직접 개입이에요. 수술을 대신 맡길 수 없잖아요. 내가 해야지. 내가 실력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식상으로 평관에 제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강의를 해야 사람들이 오지. 제가 키워 제자 키워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느낌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살인상생에서 인성인데, 자, 이 인성 중에서도 또 정인하고 편인으로 나뉠 거예요. 자, 편인으로 끌어내야 어떻게 되겠어요? 몰입해서 끌어내요. 자, 편인이 개입하면 몰입이 됩니다. 정인은 몰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몰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요. 여기는 전문성을 갖추게 돼요. 자격이 필요할까요?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하지. 근데 깊이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걸. 물론 편인도 자격을 획득하긴 해요. 근데 목적이 자격 획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격보다 더, 자격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면허를 주는 거잖아요, 면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깊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의료 행위를 하는데요, 자격 없이 하는 편인 유형들이 있어요.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정편인의 차이예요. 근데 이 살을 순화시키는 거는요, 편인이 월등하게 깊이 있게 순화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의라고 하고 여기를 한의라고 하죠.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정인이 한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 시대에 따라서 편인하고 정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의학 자체가 일반적인 그 양의랑 커리큘럼이 다를 거라고요. 음양오행 공부하거든요. 한의에서도. 근데 음양오행을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쉬운가요? 여기 양의 쪽은 오히려 쉽죠. 그런 게 뭐 그 화학 쪽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눈으로 관찰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그 옛날에 그 양의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장기를 직접 꺼내서 다룬다고 하는데, 그럼 한의학적 입장에서는 장기를 꺼내는 순간 다 죽거든요. 사람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배 가르면 당연히 죽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꺼내서 고치고 다시 집어넣고 봉합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인성을 봤다는 건요, 이 편관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거예요. 야생마를 똑같이 길들이더라도 그 야생마들의 습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살인상생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성은 인내가 기본이에요. 인내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에서 출발해요. 그게 살인상생이에요. 살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살을 이해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편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블랙 컨슈머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막 전화해가지고 난리 피우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편관이잖아요. 어떻게 예측이 안 되니까. 편관은 예측이 되느냐 또 안 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측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재화가 됐다는 거예요. 순화되고 재화되면은 편관이 예측됩니다. 근데 편관은 예측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순화되지 못한 거예요. 재화되지 못한 거예요. 쓰기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주에 편관이 있다. 근데 삶의 흐름을 보니까 잘 대처하면서 살아온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건 재화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잘 될 줄 알고 뭘 벌렸는데 막 망하고 두드려 맞고 재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통변했냐면은, 편관이 이렇게 재화되지 못한 여명은 남편한테 맞고 산다, 이렇게까지 통변을 했어요. 되게 끔찍하죠? 지금은 매 맞는 남편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격을 그렇게 막 짭짭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양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재화가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인성으로 이렇게 갔다는 건요, 재화 다 인내하고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그 맹수를 조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무서워서 못해요. 얼마나 무서워.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걸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성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론화가 되죠. 그래서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은 살인상생 된 분들이 쓰이는 영역이 많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천재지변이 다 이런 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분야로 가면은 딱 어울린다. 그리고 편관은 정관하고 다르게 그 정관이 행정 영역이라든가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이렇게 가 있다고 한다면은 편관은 특수 분야로 빠지게 됩니다. 뭐 법을 보더라도요. 정관은 행정법이나 민법에 더 치우쳐져 있고 편관은 형사, 범죄 이런 것들 있죠. 천재지변, 뭐 소방법 이런 거 이런 게 다 편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가 다르고 당연히 쓰이는 레벨도 다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회사로 나눈다면은 정관은 일반 회사, 편관은 이제 막 시작된 스타트업, 벤처 이런 부분에 더 잘 맞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편관 자체가 리스크를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걸 예측해야 되니까. 기상청이 정관일까요? 편관일까요? 기상청. 원래 저는 정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편관 같아. 요즘에는. 아니 왜냐면은 그 일기 예보를 하는 게 아니라 중계를 네. 슈퍼컴퓨터 막 쓰고 있다는데. 그래서 요즘에 국민들이 막 해외 기상청 거 보잖아요. 그 유럽 거 막 이렇게 보고 그러던데. 직업을 말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네. 기상청? 네. 뭐 질병 예방본부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 편관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소리예요. 예측, 예상. 그러니까 같은 만약 경제 분야라고 한다 하더라도 경제 위기 전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해야 되는 그 다 편관의 영역이에요. 정관으로는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하는 거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그래서 편관이 그런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편관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관은 직권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보고가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리고 내려온데도 한참 걸려요. 느리잖아요. 근데 편관은 선조치 후 보고예요. 선조치. 그래서 직권이에요. 그래서 편관들은 당연히 그런 성향, 그렇게 해줘야 돼요. 편관을 잘 다루고 싶다. 내 부하가 있는데 편관이에요, 얘가.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보고해. 이러면 돼요, 그냥. 정관은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한테 보고하고 해.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사람한테 그 말이 들어가요. 편관이 있는데 다 보고하고 하라 그러면은 힘들어해요, 되게.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런 편관과 정관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하나씩 가보죠. 편인격부터 해볼까요? 자, 편인이 흉격이래요. 이게 왜 흉격이에요? 그냥 똑같이 정인격하고 묶여서 인성으로 하면 안 되나? 왜 이게 흉격의 범주에 들어갔을까요? 뭐 때문에? 정답입니다.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에요. 자, 편인은 얘는 식신을 극한다. 식신은 뭐라고요? 일간을 보호한다. 그래서 도식된 사람들이 뭐를 해요? 공부하다가 밥대를 놓쳐요.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나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영양을 보충해야 되는데 도식된 분들은 몰입해서 그러니까 이 편의 가장 큰 장점은 몰입이에요. 빠져든다, 몰입한다. 좋아하는 거에 막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강한데 그런 것 때문에 식신을 극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자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건 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 그리고 편인은 편관 입장에서 편관의 식신이 편인이에요. 편관 입장에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내 입장, 일간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흉으로 분류될 만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도 인성은 인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적 태도는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정인은 전체를 골고루 다 수용해요. 그래서 정인격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말을 잘 듣습니다. 편인격은 내가 좋아하는 어른들 말만 들어요. 편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정인들은 이렇게 골고루 먹어요. 골고루 먹어야지 하면 편인들은 소세지만 먹는다고요. 그런 편식, 그게 편인이에요. 그게 편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인성이기 때문에 정인이든 편인이든 일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간이 생을 받아서 혹은 설을 해내서 내 능력으로 쓰기만 하면 돼요. 내 능력으로 쓰기만. 그래서 사실 편인격이든 정인격이든 이게 입력이고요. 이것을 출력할 수 있는 식상만 있으면 돼요. 정인격은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배워서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그 제도에서 가르치는 것을 수용하는 게 정인입니다. 교육 과정에 잘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랑 구분 없이 전체를 다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근데 편인은 기본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편식을 취하기 때문에 선택적 취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정인보다 더 이제 장점은 선택적 취사를 하지만 깊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깊이가 남다르다. 또 도식이 아주 많이 된 사람은 그래도 식신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쓰기 위한 조건들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편인은 식상을 극해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부정적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식신이 출력이고, 이게 출력이고 표현이고 행동인데, 또는 이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식상이죠. 근데 편인은 얘들을 막을 수 있어요. 정인은 아무리 많아도 일어나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출력을 막아요.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자기검열이라고 합니다. 자기검열.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난 안 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하겠다고. 깊이로 가니까 그 깊이가 얕다고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개그맨이에요. 대중 앞에서 개그를 해야 돼요. 개그를 해야 되는데 도식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개그하려고 딱 나갔는데 사람들 앞에 서니까 얼어요. 말을 못해요.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긍정적이면 검열을 해서 그냥 내가 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자꾸 수정해서. 근데 이거는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남들이 판단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폐라고 하죠. 폐. 자폐. 스스로 문을 닫는다. 도식이 심해지면은 문을 닫아요. 식신으로 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 그래서 정인보다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편인이 이렇게 식신을 극한다는 건요, 일간이 있고, 편인이 일간을 보고 일간이 이제 식상을 보는 건데, 편인이 일간을 건너뛰고 바로 식상을 극했다는 소리예요. 정인은 일간을 건너뛰지 않아요. 근데 편인은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게 도식이에요. 그게 상관도 도식적 성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 그러면은 편인격을 잘 쓰기 위한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겠어요? 식상을 보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견이요? 재. 재. 재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재. 재극인을 해야 된다는, 인성을 극해서 재극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재극인을 하고, 재는 재극인을 하고 식상을 보호합니다. 인성의 그 도식적 성향으로부터. 편재. 네. 그러니까 뭐 편재든 정재든 재극인이 중요해요. 편인격은. 편인격이 재를 보라는 거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거든요. 생이론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이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를 봤다는 것은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한다는 소리예요. 계산. 이게 쓸모가 있다 없다로. 저는 재극인이 기본이에요. 편인격은 아니지만은. 재격의 재극인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리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현실적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심이었다는 소리예요. 제가 만약에 처음 사주를 공부했을 때 현실적이지 못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개무시했을 거예요. 제 중심이니까. 근데 공부해보니까 맞는 말을 하잖아요. 목생화, 나무가 불에 탄다고 당연한 거지 이거는. 네. 금생수, 뭐 이렇게 금속에 이렇게 차가워지면 물이 맺힌다,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현상학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명리가 이해가 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제 중심이라서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날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날린 게 몇 개 있잖아요. 12운성이라던가 뭐 신살이라던가 이런 건 제가 다 날려버리. 근데 그게 아예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날린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현상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예요. 네. 공망, 그러니까 천간에 10개 있고 지지에 12개가 있어서 두 개가 짝이 없어서 망했고 공치고 망했다고 해서 공망인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왜 천간 12개를 안 만들었냐?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천간이 10개이고 지지가 12개인 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왜 짝이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공망, 공망 이론 괜찮네. 근데 단순히 그게 없어서 망했다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전 술래가 공망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저는 공망 이론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공망 이론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요. 모든 사주를 공망으로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끼워 맞추기가 돼요. 왜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있는 것만, 있는 것도 잘 못 봐요, 사람들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제극인이에요. 보면은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대로 되는 게 얼마나, 항상 우리가 깔 때 보면 그건 이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는 누가 그렇게 못하냐.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그런 잣대를 제일 많이 들이미는 게 정치 쪽이잖아요. 정치인들이 너무 현실 모른다 그러고. 그게 제극인이라고요. 이론으로만, 탁상 행정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식상이 보호가 되니까 출력이 되겠죠. 물론 이거의 차선은 신왕해지는 거예요. 신왕해져도 식상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왕에서 식상을 보호한다는 건요. 편인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소화. 인성을 일간이 내가 소화해내지 못한다면은 도식이 일어나는 거고요. 소화를 해낸다면은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니까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편인 격을. 편인으로 주어진 공부를. 기본적으로 이게 뭐 어딘가에 맞춰진 공부가, 세상에 맞춰진 공부가 아니에요. 편인 격, 편인은. 신강이 아니라 신을 왕해야 인성하는. 네. 신강은 인성으로. 예, 비겁으로 왕해야죠. 만약에 사주가 뭐 갑자일주에 임자월이에요. 제가 예시를 많이 쓰는데 자 소화가 될까요? 소화가 될까요 이게? 수가 왕하고 이렇게 목이 약한데 이거 만약에 화가 이렇게 나와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너뛰어서 바로 수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라도 있으면요 천천히 느리지만은 소화를 해내서 목생화 할 거라고요. 목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성을 소화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인은 그래도 어떻게든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편인은 그게 안 돼요. 이게 도식적 성향으로 연계되면요. 나의 문을 닫아요. 내가 출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정신적인 것에 굉장히 고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칼럼 쓸 때 편인을 뭐라고 했냐면은 생각이 병을 만드는 예, 십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많아서 지 혼자 이별하고 지 혼자 자기 신상을 들들 볶는다고 얘기를 한 게 정인, 편인이라고요. 아 정인은 상관없어요. 정인은 신상을 들들 볶아도요 상관없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남? 아예 상관없다고요. 정인은 상관없다고요. 편인만 그래요. 편인만. 그래서 주변에 편인 있는 사람, 편인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식상이 특히 약한 사람들. 대부분 도식적 자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심각하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심각하지 않아야 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론으로 책을 출간을 해요. 근데 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수정을 해요. 또 수정해요. 그래서 자기 검열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수정해서요 알곡화해요. 알곡화. 핵심적인 것만 딱 남겨요. 완벽해지는 거죠. 근데 문을 닫아버리면은 아 난 글러먹었어 하고 아예 출간한 걸 다 없애버려요. 그냥 다 날려버려요. 그게 이제 편인 도식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식상의 출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인이든 편인이든 중요하다. 편인은 그러니까 정인을 얘기했다는 관을 끌어들여서 쓴다고 하죠. 편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이 이런 식상의 출력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식상의 출력. 술을 하면
그래서 식상만 잘 보면은 되고요. 전문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발현이 됩니다. 가르치는 쪽으로 가장 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기관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역학 강의를 한다던가 비제도권적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선생보다는 강사 쪽에 가깝습니다. 강사. 그래서 편인격은 이론을 우선으로 이제 취하고요. 이론을 취하고 깊이로 들어가서 그 이론을 써먹는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재로 연결해서 재극인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차선인 거예요. 차선. 재극인으로 쓰는 것은 그 이론을 현실화해서 쓰는 건데 그 역시도 식상이 있어야 제대로 써먹습니다. 식상이 없으면 그냥 재극인만 돼 있으면요. 남들한테 그 이론을 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돈을 다루는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죠. 주식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으로. 대부분 재극인 형들이에요. 부동산으로 먹고 산다. 직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재극인 형들이 가능성이 커요. 막 재테크해서, 그게 직업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인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문서죠. 그 문서, 인성하고 재는요, 이 서로의 가치에 값을 매기는 역할을 해요. 인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인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안 붙어요. 아이폰이 비싼 거 아시죠? 비싼데도 사람이 왜 사요? 사람들이. 아, 그 브랜드 파워, 사과 그 한 조각 문 그 로고만 보면 너무 막 황홀해지잖아요. 그게 부가가치예요. 돈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가.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막 그렇게 난리치는 게 그 비싸도 그렇게 막 소비를 한다니까요. 샤넬백이 요즘에 샤테크가 유행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왜 사냐고요, 사람들이. 가방 담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있다고요. 부가가치. 그래서 요즘에 가성비 말고 가심비라는 말이 나오죠. 돈을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가성비라고 하는 것보다 가심비가 유행이다 요즘에. 그게 인성의 가치예요. 근데 인성이 너무 강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7살짜리가 낙서한 그림인데 막 몇십억 몇백억이래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7살짜리가 낙서한 것 같아. 그냥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는. 근데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죠. 인성의 값어치가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이거를 물질 가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재성과 인성이 둘 다 있다는 건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거를 얘기해요. 근데 인성격에서 이제 재성이 들어온 건 뭐예요?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한 현실적인 쓰임새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직업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거기에 상관만 개입이 돼 있어도 뭐 감정평가사 이런 걸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감정평가사를 하기 위해서는 편인보다는 재성이 중심이 돼야 돼요. 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교육자의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인하고 편인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편인이 격으로 돼 있으면요. 대학자의 레벨, 교수를 뛰어넘는 대학자의 레벨부터 백수까지 위아래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게 편인이에요. 정인은 요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게 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성격이라도요, 같은 교육자, 같은 뭐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는 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많이 다르다. 정인은 딱 정인격의 식상을 써서 가는 사람들은 그 사범대 같은 데 나와서 임용고시 하고 그냥 교사하면 딱 맞아요. 제일 잘 맞아요, 그런 쪽이. 편인격들은요, 박사까지는 가야죠, 최소. 제대로 쓰일 수만 있다면 박사 레벨, 박사 학위가 아니더라도 박사 레벨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로.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모든 직업, 이제 교육적으로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남은 게 건록하고 양인.
또 뭐가 나왔지? 예? 네? 군록 양인. 현재 검제. 예, 네, 그 건록 양인 뭐 겁제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대망의 양인하고 건록인데 양인의 양이 무슨 양이에요? 양. 예, 네, 동물 양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동물 양이 없어요. 예, 네, 다 알고 계시네. 다 들었어요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양이 맞아요. 그리고 양인의 인은 무슨 인이에요? 칼. 네, 칼. 그러니까 양 잡는 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격의 양, 그 양인은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칼. 자, 양인격의 조건이 뭐예요? 양일반의 자, 뭐 갑목일간이다 이런 묘월생에 나면은 이게 양인이에요. 이거 우리는 겁제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양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병화면은 당연히 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양이 되겠죠. 뭐 임수라면은 자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인이 돼요. 그러면은 을목에 임목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양인이라고 안 해요. 이 양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정도로 이 겁제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특출난 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목인데 인목하고 묘목은 차이가 있죠. 인목은 얘는 목이 시작된 거지 목의 에너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만 됐어. 시작돼서 뭐를 하고 있냐면 수를 끌어내고 풀어내고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이미 목이 커져 있어요. 되게 4월하고 5월도 그렇죠. 여름의 시작이 4월이잖아요. 덥냐고요. 밤에 춥거든요. 한강 나갔다가 다 집에 들어가거든요. 더 그 추워가지고. 자, 지금 신월이죠? 입추 지났으니까 가을이네. 지금 가을이냐고요, 나가보면. 더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화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오미에 아직 에너지가 엄청나게 남아있고, 이제 전환이 시작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생지들은요, 시작적 에너지가 있고요. 그 시작된 게 막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는 거라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에너지가 충만하진 않다. 근데 이런 양일간의 겁제로 나온 이 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목이 엄청나게 강하죠. 목기가. 목기가 가장 왕성하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잘한다? 겁제 짓을 차원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양인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겁제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흉신 중에 최고의 흉신 중에 하나잖아요. 겁제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자, 양인격입니다. 그럼 이 양인격은 그냥 양일간의 그 겁제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이에요. 격이 뚜렷하려면은 그 겁제가 월에만 있으면 돼요. 투감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갑목인데 을묘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건 파격이에요, 이미 이 자체가. 그리고 다른데 또 묘가 있으면 안 돼요. 오롯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격이 뚜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파격이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자, 여기에서 용을 할 수 있는 건요, 편관만을 용합니다. 편관을 용할 수 없다면 다 파격이에요. 자, 이렇게 편관을 용하게 되면요, 이 양인격들이 이제 쓰일 수 있는 곳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한다. 양인격이 편관이 왕에서 성격이면 국가와 민족을 이미 이 자체로 그 공적인 명이에요. 사신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오롯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명이 됩니다. 자,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여기에서는요, 편관이 반드시 왕해야 돼요. 반드시 왕해서 이게 편관, 이게 칼이에요. 양인들이 쓰는 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칼을 쓰기 위해서는 잘 써야겠죠. 칼로 적을 베고 아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양인격의 편관이거든요. 편관이 강하면 갈수록 칼을 어떤 대상에 써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대상에 집중하는 힘이 강력해진다. 이 겁제들은요, 무슨 짓을 해요? 툭하면 쟁제하고 툭하면 쟁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흐트러 놓는 게 겁제란 말이에요.
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신의 아이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좀 뭐 할만 하면 배신을 때려요, 그렇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겁재가 오래 있으면 배신감이 덜 들어. 왜냐면 원래 그런 놈인 거 알았거든요. 일찍 업체들이, 시직 업체들이 막 난리가 나요. 배신감에 막 사무치고 그래요. 왜냐면 그런 놈인 거 알았지만은 친하게 이렇게 지냈거든요. 시하고 일인 개인적이잖아요. 근데 연월에 있는 겁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놈인 거 알았기 때문에. 평관으로 다스린다는 건요. 일단 평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카리스마를 가져요. 그럼 평관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카리스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겁재를 다루는 힘이라, 양인들을 다루는 힘이라고요. 근데 평관이 강할수록 왜 그런 카리스마가 생기냐면은 내가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수 틀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애는 칼을 쓴다니까요. 속에 그런 심성이 있어요. 평관이 강하면. 평관이 약해도 그런 게 있는데 평관이 약하면 문제가 대상에 몰입하지 않아요. 몰입이 안 되니까 제대로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인격에 평관을 쓴다는 건요. 장군의 명예예요. 옛날로 치면은. 장군. 평관이 어디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양인격의 평관이 연으로 나가 있다. 이거 뭐예요? 초반에 빠르게 발현되는 거예요. 연으로 나가 있으면. 그럼 뭐예요? 20대 장군이 되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은 20대인데 장군이 되는 거예요. 진짜 드물다고요. 대부분 이렇게 양인격은 군에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군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법고시 같은 것도 잘 맞아요. 그런 쪽에 평관을 쓰는 쪽으로 가면은 잘 맞는 유형이 되는데 대부분 파격이에요. 양인격의 성격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파격인데도 양인격처럼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격인 상태로 쓰는 거예요, 그냥. 네, 파격인 상태에서도 많이 쓰인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파격인 상태를 그냥 써요. 술잔이 깨져 있는데 술을 마신다고요. 밥그릇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쓴다고요. 운에 의해서라도 깨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풍파가 있는 거예요. 풍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있지. 없는 사람 만약에 목격하시면은 사주 이렇게 추출을 하셔가지고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양인격의 평관은 칼끝을 어디를 향할지를 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 칼을 써서 겁재들을 다스린다. 거기에 근원이 이런 카리스마. 내가 너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라는 힘. 거기에서 자신감이라던가 이런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양인격이든 건록격이든요. 비겁의 관사를 쓰는 명단은 대부분 리더감이에요. 리더형이에요. 리더형. 사람들을 모아서 움직이잖아요. 리더의 그릇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정관격도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관격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정관격은. 그래서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주어져야 되니까. 자리가 주어져야 되니까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에 정관격이 대통령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양인격들은요, 자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를, 그러니까 그 오너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관을 무시하고 내가 관을 만들어 버려요.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관을 씌워주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관을 써야 되는데 정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죠, 카리스마가. 정관을 쓰면 파격인데요, 겁재들이 무시한다. 겁재들이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해요. 무시한 뉘앙스가 있어요. 무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 쓸 수, 겁재를 다스릴 수 없다. 언제든지 돌변할 태도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만약에 쓴다 그래도요, 정관이 반드시 왕해야 되고요. 그래도 리스크는 따라와요. 이게 양인격의 정관을 쓰는 사람들은 피하 식별을 못해요. 칼끝을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임상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눈빛이라던가 몸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특별해요. 그래서 양인격에 살을 써야 그런 카리스마라던가 위압감이라던가 이런 걸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충성하면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속에.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관을? 극하죠? 극하니까 관이 약해진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적인 사람이 사적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사심을 가지는 거예요. 양인격의 오리지널 성격은요, 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롯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명인데,
식상을 보게 되면 내 주변 사람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급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격으로서의 급이. 그리고 예? 부패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상관없고 그냥 그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자기 그릇 안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그릇 안에서. 무관은 양립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다르게 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만을 쓰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을 쓰게 되면 살이 순 약해지죠. 그것 또한 양인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격을 본다는 건요,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잘 나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식상운하고 인성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급에서 누락이 된다는 거, 뭐 진짜 장군인데 아니면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던가 일이 안 풀린다던가 이럴 수 있는 거라고요. 격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일이 잘 풀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간하고 상관없이 격의 입장에서 봐야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일간에 뭐 아, 신약해지고 신왕해지고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느냐, 행복해지느냐만 보는 거예요. 백수가 되면 행복하잖아요. 아유, 직장에서 맨날 짜증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상사랑 부딪히고 이러는데 사실 던지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거랑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출세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와,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좋냐고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출세를 해야 행복해지는 명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일간의 입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오면 살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칼날이 무뎌지는 거랑 똑같아요. 칼날이 무뎌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칼을 휘두를 때 파워가 많이 떨어지죠. 내가 다루는 병사들의 규모가 줄어들었거나 충성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양인 격이 아니더라도 양인만 있어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양인만 있어도. 실제로 통변하면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자월에 임수가 무토가 있는 명을 봤단 말이에요. 올해하고 내년에 일 안 풀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살인상생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살이 강한 것이 좋다. 그게 성격이고요. 당연히 이런 그런 평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냐. 격을 쓰지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다르게 쓰면 돼요. 파격의 상태로. 성격 파격을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아, 자평진전 쓴 사람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격이 이렇게 다 대부분 파격이니까요. 격으로 통변하는 게.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졌지 출산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각광받는 이론이 다 달라요. 그런 시대로 변화하면서 억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 특성을 얘기하니까 행불행을 얘기하는 거고 출세나 이런 것보다는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다 파격이니까. 근데 신왕신약은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막 치우쳐서 흘러온 거예요. 명리학의 그 통변 방법 자체가. 근데 저는 다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왕신약만 가지고 이렇게 직장이라든가 사회적인 걸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인격에 차 파격인 상태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쓰는 게 이제 식상이죠. 그러니까 겁재가 있으니까 겁재가 식상을 봐서 식상의 목적은 대부분 재로 연결되겠죠. 같이 식상생재해라 이거예요. 식상을 쓰겠다는 거는. 자, 근데 양인이잖아요. 식상생재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 놓고 쟁재하죠. 만들고 쟁재하고 만들고 쟁재하고 식상생재로 연계되면요 보통은 개인업을 하고요 대체로 겁재 양인을 깔고 가기 때문에요 사업적 구성이 돼요. 내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리더가 돼서 끌고 가야 되는데 생재를 하는데 양인이잖아.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겁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인간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는 인간들이. 근데 그 딴 생각하는 게 언제 드러나요? 평소에는 같이 해요 열심히. 쟤를 만들면 그때 이제 탐낸다고요 겁재들은. 그러니까 이제 좀 만들어서 제대로 이제 뭐 해볼만 하면은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고용노동부에서 호출을 해. 뭐야 왜? 갔더니 막 네 직원 누가 내가 가족처럼 잘 챙겨줬는데 걔가 이제 고소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휴수당 안 줬다고 막 주휴수당 있는지도 몰랐는데 법을 잘 알겠냐고요 겁재인데 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걸로 뒤통수 맞고. 쟤를 만들어 나가긴 나가는데
그런 수도 없는 인간적인 상처를 받고 쟁제도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커가는 게 양인격의 식상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상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겁재 입장에서 쓰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겁재를 더 챙기는 게 상관이고요. 나를 더 챙기는 식신 쪽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상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볼까요? 을목에 이렇게 병화가 있어요. 나한테는 상관이죠. 겁재한테는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 내가 겁재와 상관을 쓴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겁재 입장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 상관들은 그릇이 큰 것처럼 보여요. 사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쟁제한다고요. 그렇게 다 하면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뭐 하냐고요. 쟁제하는데 차라리 무비겁인 게 낫다. 네, 애초에 그런 일도 안 생겨요. 애 믿지를 않아요, 애초에. 네. 근데 겁재가 이게 결국 양인격이라는 게요, 기본이 적군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중요합니다. 살이 중요하고요. 양인격에 살을 쓰는 사람들은 대의 명분에 죽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명분만 맞으면 살인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쟁제를 하면서 오는. 그럼 식상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을까요? 식상이나 관사를 쓰지 않으면은 쓰기가 어렵다, 양인은. 그러니까 양인격에 인성만 있으면은 대부분 제대로 쓰기 어렵다. 안 쓰여요. 안 쓰이고 사회적인 일을 뭘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럼 이제 그때는 격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억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억부. 억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오고 가겠죠. 격이 뚜렷하지 않아서 억부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적성으로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도가 훨씬 중요해지고요. 사회 출세나 뭐 이런 거는 도외시 되고 내가 우선이 돼요. 힘들어도 그게 더 중요하면 그렇게 가겠죠. 격이 뚜렷해야 그게 가능해져요. 격이 파격인데 뚜렷하지도 않고 억부적인 일간 중심으로만 돼 있으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출세나 이런 거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가요. 내가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일을 안 하죠. 백수가 많다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과연 진짜 그게 사회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양인격은 편관이 왕한 게 성격이다. 편관이 없으면은 정관이라도 왕하면 괜찮다. 정관이 약할 때 개무시 당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양인을 다루긴 다뤄야 되니까. 그 관살마저 없으면 식상이라도 써서 생제해라. 근데 생제하면은 반드시 막판에 쟁제하고 뒤통수를 맞는다. 그래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양인격은요, 뭔 짓을 해도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양인격은. 고독함이 막 밀려오죠. 결국에는 편관이 합의돼 있다고요? 상관이랑? 아, 지지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지지에 있는 걸, 이게 지금 하는 게 대부분 천간 중심이에요. 용을 하는 게. 천간으로 드러나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지지에만 있는 거는, 예. 그리고 삼합은 합의돼서 없어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왕지 중심으로 그냥 에너지가 전환된 거예요. 그거는. 예, 상관없습니다. 자, 양인격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건록격이 비슷해요? 전혀 완전 천차만별인데요? 겁재. 뭐 격은 아니지만은 겁재가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음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양인격의 양을요, 볕양으로 해석하신 분이에요. 뭐예요? 공부가 안 된 거죠. 그 양인격 네이버에만 쳐도 그 양양에다가 칼날인이 나오는데 음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음인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랑스럽게 또 얘기합니다. 공부 안 했다고 자기가.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겁재도 사실 격으로 놓긴 좀 그런데 해보자고요. 다르니까. 자, 뭐 겁재는 어때요? 양인에 비하면 순해요. 그냥 순해요. 오히려 은간의 양 겁재잖아요. 을목의 인 뭐 이런 거, 뭐 정화의 뭐 사 이런 거.
이런 게 다 겁제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양간하고 음간만 놓고 보자면은 음간이 양간을 이용하는 형태예요. 기본이 음간이 양간을 이용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요렇게 있으면 용어가 뭐가 있어요? 아, 등락의 갑이라고 하잖아요. 이용하잖아요. 갑목을 올라탄다면서요, 을목이. 이용한다고요. 그게 얘는 생목이고 얘는 생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넝쿨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사목적인 정신적 깊이를 가지기가 어려운 게 을목이란 말이에요. 생목이기 때문에 생산성에 치우쳐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갑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겁제를 잘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의 음간들은 겁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부각이 돼요. 자, 만약에 정말로 을목이 있는데 병인이면은, 자, 이 상관을 쓰는 게 겁제부터 나와 있죠.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와, 겁제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구나. 나보다, 자기보다 더 겁제가 막 자기가 만든 판에 뛰어들어와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겁제격은요, 얘는 쟁제가 아니라 생제적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 잘 시켜먹는다는 소리예요. 겁제가 비겁이 생제를 잘한다는 것은 나보다 얘들이 더 열심히 한다. 나는 그냥 말 몇 마디 던졌는데 얘들이 나를 위해서 막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영업을 해도 어때요? 알바생 때문에 먹고 살아요. 나는 그냥 카페 열었는데 알바생이 왔어요. 왔는데 박보검 외모야, 애가. 그 앞에 또 하필은 그 위치가 여대랑 여고가 같이 있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알바생 때문에. 그게 겁제가 식상을 생하는 명예예요. 나는 그냥 이 사람 쓰잖아. 심지어 여기에서 계속 일을, 알바끼를 하겠대. 내가 여기서 한 3년 일하겠다고. 다른 데 간다고도 안 해요. 그런 게 겁제가 식상을 생하는 명예예요. 당연히 생제적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인복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음이 아니니까 뭐예요? 뒤통수 칠 일도 별로 없어요. 겁제들이 순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겁제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겁제가 생제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겁제들이 하니까 겁제한테 휘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공생할 수 있는 게 겁제 이렇게 식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식상 생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아니요, 양인이나 겁제나 둘 다 월이 있으니까 관사를 쓰면 되지 않느냐. 겁제의 격은 사를 쓰는 게 아니라요, 정관을 써야 돼요. 살이 아니라 칼을 들고 할 게 아니라 칼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양인도 아닌데. 양인이 칼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에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칼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애들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효도르 아세요? 효도르? 우리 회사 직원이 효도르야. 내 말 듣겠냐고, 얘가 힘이 센데. 칼 들고 있어야 그나마 말. 그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막 종합격투기 챔피언이더라도요, 내가 권총 하나 있으면 다 한 방이에요. 그 정도로 강해야 된다고요.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에너지가. 근데 겁제의 격은 그 정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관만 써도 괜찮아요. 정관만 써도. 그래서 편관보다는 정관을 쓰는 게 훨씬 더 용하기 쉽고요. 당연히 관살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관살에 힘이 없으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떨어져요. 관살이 약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권위가 없어 보여요. 아무리 감투를 써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살로 비겁을 다루겠다고 하면은 관살이 강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관이 약할 때 제가 껴서 재생관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이 겁제는 쟁제를 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생제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재생관해서 관이 강해지는 것도. 이러면 오히려 그 권위가 커져요. 주변에 부하도 많아지고. 관이 커지면 권위가 생기는데 재생관으로 커지면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하 직원이 많아요. 내가 한번 어디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직급이 높아지면 보통 부하 직원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재생관이에요. 그러면은 관이 인성을 보게 되면은 관이 상생해서 관이 센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권위가 없어요. 관이 상생은 대신에 안정성이 있어요. 이게 직장 생활하는 거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재생관이 되는 사람들은요 직장 내에서 정치를 해요. 조직 정치를 해요. 줄을 선다고요. 그래서 밀어주고 끌어주고가 되는 게 재생관이에요.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라인 하나 날아가면 나도 끝나니까. 거의 모험을 한다는 소리예요, 재생관은. 근데 관인상생은 그런 거에 잘 노출이 안 돼요. 자기 밥그릇만 유지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안정성은 확고하게 올라가죠, 관인상생. 대신에 권위는 떨어지죠. 관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인성의 설기 때문에 약해져요, 오히려. 그런 걸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겁제격은 쓸 거면 식상생제해라. 쟁제는 적다. 그리고 비겁을 써야 인기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런 거 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그럼 이제 양인하고 겁제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직장으로는 어디가 어울리냐 이거예요. 직장으로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어울리는데 양인격 같은 경우에는 양인격이든 겁제격이든 대부분 개인업에 잘 맞고요. 식상을 쓰게 되면은 관사를 쓰게 되면은 어떤 조직이라도 들어가면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리더십이에요. 건록이나 양인이나 겁제나 다 리더십을 발휘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곳에 필요한 곳이라면 다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딱히 해라 이런 거는 없어요. 관을 쓰게 되면 당연히 직장으로 가겠죠. 직장이라던가 조직이라던가 평관을 쓰게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군이라던가 아니면 영업 조직이라던가 그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일 수 있는 평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선조치 후보고라고 아까 했죠. 그래서 나만의 독자적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로 가고요. 정관은 회사에서 주는 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속력은 평관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단단하게 뭉쳐요. 평관을 쓰는 팀 단위로 움직여야 이직할 때도 팀 단위로 그냥 통째로 옮겨버리는 게 평관이에요. 오른팔 왼팔 두고 정관은 그런 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일용직을 제가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일용직을 하다 보면 팀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비계 설치하고 이런 거는 그 어디 연락해가지고 십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동생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팀 단위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용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편관을 쓰는 비겁의 편관을 쓰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요. 회사 내에서도. 자, 건록격은 뭘까요? 건록격은 양간에 양비견이 이게 월에 있어야 돼요. 뭐 인월의 감목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사월의 병화. 양비견이죠. 양비견에서 나온 게 건록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점이 을복의 묘월은 건록격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록의 뜻이 뭐예요? 건이 무슨 건이에요? 세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뭘 세우는 거냐면 가문에서 나를 출발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건록격의 특징은요 가문을 중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조가 됩니다. 보통은 가문을 중흥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저도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가문 통틀어서 내가 시조인 거예요. 내 위로는 아무도 몰랐는데 나는 알아요. 내 후손들이 그게 건록격이에요. 집안을 일으킨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 세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양의 에너지가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양해간의 양비견이 건록격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가문을 세운다, 중흥시킨다, 집안을 일으킨다. 이건 실제로 임상을 해봤을 때 잘만 되어 있으면요 태어나는 순간 집안이 일어나요. 제 친구가 건록
격에 식신격을 겸했거든요. 인월의 갑목이에요. 병인월의 갑목이에요. 심지어 얘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불을 일으켰어요. 그냥 자기긴 한 거 없어.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집안이 예, 아주 여유롭게 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건록격보다는 식신격이에요. 그 집은 예, 건록격에 용이 없으니까. 이게 겸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갑목에 인월인데 병화가 뜨고 여기 뭐 신금이 있다고 할까요? 건록격에 정관이 있고 식신격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격의 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격의 용이 무엇이 있는지. 제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건록격에 관이 없는 거잖아요. 식신격에 식신생재는 되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식신격으로 푸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건록격에 관이 있어서 분명히 그 직장을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텐데 직장도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 학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신격으로 보는 게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좀 말이 샜는데. 그래서 이 건록격은 월에 있는 양 비견이 있을 때 건록격이 성립을 한다라고 보고요. 또 다른 조건으로는 1위여야 돼요. 1위. 1위가 무슨 말이냐면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비견이 월에 하나만 있어야 건록격이에요. 시에도 건록이 그 비견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건록격 아니에요. 격이 흐트러진 거예요. 깨진 거 이미 파격이에요. 그래서 1위로 있어야 건록이 형성이 된다. 연에 있는 비견을 새록이라고 해요. 새록. 월에 있는 걸 건록이라고 하고 일에 있는 걸 전록이라고 하고 시에 있는 걸 귀록이라고 합니다. 귀록. 그러니까 록이 다 록이에요 결국에는. 자, 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녹봉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벼슬을 한다는 소리예요. 벼슬을 내가 받아서 쓴다는 소리죠. 당연히 월에 있는 게 아니라 연의 일 위로 있어도 녹봉을 받을 수 있어요. 녹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상의 음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월에 있으면은 조상의 음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연에 있어야 조상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논외로 하고 건록격만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쓰는 거는요 정관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정관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 공무원 사주예요. 기본적으로 건록격의 정관을 이용하면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주는요 대치동이란다 저기 어디야 노량진 갈 필요가 없다. 집에서 설렁설렁 공부해도 합격해요. 이런 사주는 그 피 튀기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사주가 합격을 해요. 여기는 그냥 관이 얼마만큼 힘이 있고 연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5급까지도 그냥 한 번에 행시 패스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에 잘 맞는 사주입니다. 건록격의 정관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하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런 사주가 우리가 얘기할 때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대학교 어디 대학을 가는지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국립대는 대부분 뭐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대학 서열 어떻게 돼요? 대학 서열. 서연고, 서성황, 중경, 외시 이렇게 가잖아요. 서연고에서 그 탑3인데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뭐예요? 사립이죠. 서울대는 국립이죠. 이런 사주가 와서 저 서울대 될까요? 된다고 해야죠. 상관패인데 있어 사주가. 서울대 될까요? 하면 아, 연세대나 고려대쯤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격이 성격에 가까울수록 서울대가 되는 것도 쉽다. 파격일수록 사립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이 만약에 연에 있으면 서울대네, 시에 있으면은 저 지방 국립대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건록격을 쓰는 거는요 정관으로 쓰는 거예요. 정관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이 관이 관으로 이제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면서 대부분 행정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행정. 그래서
정 건너뛰기 정관이요. 행시가 잘 맞아요. 행정고시. 양인격의 평가는 사법고시가 잘 맞아요. 고시도 이렇게 분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관만을 영하는 게 성격이, 그러니까 다 파격이겠죠. 여기에 상관만 있어도 파격이고요. 관살 혼잡돼 있어도 파격이고, 비견이 투관돼도 파격이고, 다른 데 있어도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냐고요. 근데 성격이 되면은 뭐가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진로가 일찍이 결정돼서 단 한 번도 외길로 빠지지 않아요. 운에 의해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잠깐, 아, 이거 약간의 그 고뇌 정도만 하지 직장을 때려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요. 격이 뚜렷하면은. 대부분 합격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기도 겪고. 자, 여기에서 이제 격의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낮이. 높낮이와 뭐 여러 가지 본질적인 얘기를 할 텐데, 격이 있고 그리고 격에 용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상신이라고 하고요. 상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릇이고요. 이것은 그릇을 쓰는 용도를 얘기한다고요. 그 그릇을 어떻게 쓰... 그러니까 정제라는 격이 있으면 정제라고 하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제의 그 결과 예측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꼼꼼함, 이런 게 이 사람의 사회적인 용도라고요. 수많은 재주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저는 상관이 있어서 비판 능력이 있어요. 가끔 강의하면서 막 정치적으로 까거든요. 그게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회적 직업으로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상관이니까. 나는 정직격이니까. 그 상관은 생제하는, 강의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지 비판하는 걸로 나서가지고 막 시위 같이 나서 이게 안 된다고요. 제가 만약에 상관이 월에 있었으면은 시위 나갔죠. 막 시위 같이 하죠. 사람들하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격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릇을 용도를, 정제를 어떻게 쓸 거냐인데, 결국 이것도 식상이나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관을 써서, 아, 돈을 다루는 능력 혹은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 능력으로 쓸 것인가, 식상으로 정말 써서 분석하고 계산하고 결과 예측하고 혹은 이제 그 관리하는 능력으로 쓸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도 중요하죠. 자,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격의 용이에요. 격도 중요하지만 격의 용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모양이 좋고 이쁘고 야, 야 얘는 진짜 뭘 해도 될 인간이야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도 쓰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격의 용이 훨씬 중요하다. 그릇이 아무리 파격이어도 용만 뚜렷하면 괜찮다는 소리예요. 다 파격이라고 했죠? 근데 다 잘 살잖아요. 직업 가지고. 왜? 용이 뚜렷하니까. 혹은 용이 있으니까. 대운에서라도 들어오니까 쓰이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라도. 아, 이거 밥 먹을 때 젓가락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이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이거 용도 안 돼 있으면은 그릇도 깨져 있고 쓸 데도 없으니까 직업이 결정이 안 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요. 와서 저 뭐 해야 돼요? 한두 번 상담했겠어요, 제가. 나이 50 정도 되신 분인데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데 와서 뭐 해야 돼요? 20년 동안 직장생활 잘해놓고 뭐 해야 되냐요? 하면서도 뭐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근데 대운에서 용을 바꿔주는 운이 오잖아요. 틀림없이 그만두고 다른 거 한다고요. 용이 바뀌니까. 제가 격을 설명한 거는요, 고전에서 얘기한 용도와 그릇을 얘기한 거예요. 고전에서 얘기한 옛날 사람들이 본,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사주를 보기 어려웠겠죠. 대부분 양반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벼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양반이고 벼슬을 해야 되는데 벼슬 중에서도 어떤 직책을 가질 때 능력을 발휘하겠느냐를 보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급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출발을 하긴 해요. 근데 이 학문을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도 다 공부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필요한 거고, 제가 얘기한 건 틀을 얘기한 겁니다. 운에서 격의 용을 깨는 운이 올 때 가장 위험하다. 가장 위험해요. 재격인데 식상을 쓰고 있는데 인성운이 들어와서 식상을 건드린다. 위험하다고요. 용도가 바뀌거나 용도가 멈추니까 그럴 때 실직을 해요. 격이 깨질 때 실직을 하는 게 아니라 격의 용이 깨질 때 실직을 해요. 용이 깨질 때. 용을 건드릴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격의 품질을 논할 때 얼마나 그 격이 높고 낮음, 고저를 얘기할 텐데 자평진전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거관유살. 거살유관. 자, 그게 뭐냐면은 관하고 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6월에 경금이니까 양인이죠. 정하고 병이 있으면은 관살 혼잡이네요. 격의 품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뭐 격은 확실한데 다른데 금이 없으니까 이 격의 용이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품질이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관을 합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꿔놨죠. 그리고 살을 살렸죠. 살린 거예요, 이거는. 거관유살. 그러니까 양인격이 살을 살린 거예요. 자, 이 구조는요, 일반적인 양인격보다 품질이 극상으로 올라가요. 극상. 그러니까 사주에 그냥 온전하게 격이 있고 격의 용이 있다고 해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격을 흩뜨려 놓고 막 망가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주에 이런 현상으로 해서 극적으로 뭔가 좋아진다, 깔끔해진다 이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 살면서 만나기 힘든 극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만나요. TV에서 막 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긴장감을 해소하는 사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주들은요, 아주 극상, 최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그냥 돈이나 뭐 이런 권위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고 따라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문제가 없을까요? 겁재가 이렇게 있는데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격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요, 이런 외로움이라든가 개인적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격의 입장에서는요, 그 개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사회에서 보는 그 사람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론에서 막 토 같은 게 개입해서 토국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이 워낙 강해서 토국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국수에서 이게 막 갑자기 살아나거나 이러면은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좋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사회상이랑 사회에서 보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가 아니라 그게 상대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이렇게 잘 접목을 해 보시고요, 성격인지 파격인지 이렇게 나눠 보시고, 파격이라도 쓸 수 있는 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직업적인 선택을 하기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성인이라도 흔들리거든요, 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으시죠? 도식이 심하다는 건 어떤가요? 도식이 심하다는 건요? 도식이 심하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도식이 심하죠?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임수하고 토를 바꾸면 되겠네요. 식신을 쓰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얘들이 밀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임수하고 바뀌어서 여기에 무토가 있고 여기에 임수가 있으면 금생수가 안 되잖아요. 경일관. 네, 경일관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식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도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행위하고 표현하고 내보내는데 그거를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 인성으로 검열하는 거고요. 긍정적이면 알곡화가 되는 거고, 이론을 자꾸 수정해 나가는 거고, 표현을 수정하는 거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건데, 심해지면은 차단한다고요. 차단. 왜 수정을 해요? 말을 하는데, 저도 강의를 하면서 바꿔서 얘기하고, 강의한 다음에 다시 제 강의를 보면, 아,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지 말걸, 이 말은 하지 말걸, 이 말을 할걸, 이런 검열을 하거든요. 반성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근데 도식이 심해지면요, 아 몰라, 안 할래,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렇게 부끄러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게 심해지면은 부족하니까 안 해버려요. 그럼 이제 출력이 막히니까 쓰이기가 어렵잖아. 식신은 어쨌든 써야지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도식이 심하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애들.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요. 말을 안 해버리고. 이거는 그 유아 심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면요 굉장한 도움이 돼요.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 소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거 그냥 사주만 봐도 탁 튀어나오잖아요. 검사할 필요도 없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게 이제 도식이 심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도식이 심해지는 건 편인격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식신격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식신격일 때 어떻게든 격을 쓰면서 도식을 극복을 하거든요. 편인격일 때 식신을 못 쓰면은 문제가 되죠. 공부한 건 많은데 쓸 데가 없으니까. 공부만 막 40년 동안 한 거지. 쓰지도 못하고. 네. 격 중에 시상이라는 거 붙어서 시조, 시주에 뭐.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뭐 시상일위라고 하죠. 편관이 있고요. 편제가 있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시상일이 정관격, 정제격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 못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시상의 1위라는 것은 시의 편관하고 편제밖에 없다. 말년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극대화된 거예요. 시상일이 편관격, 내가 말년에 한 자리 무조건 한다. 이런 사주들은요, 옛날로 치면은 나의 60에 과거급제하는 거예요. 이런 편제격은 말년에 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주 에너지가 시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뒤늦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관하고 편제니까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정관은 그렇게 안 터집니다. 에너지가 몰입이 안 돼요. 그렇게 편제와 편관만 가능합니다.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귀록 같은 경우는 귀록도 가능해요. 근데 용이 있어야죠. 그 귀록은 그런 건 대부분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종격에서 벗어나는 것들, 특수격의 분류, 뭐 그 종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화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논리의 일관성이라던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런 정격에 비하면 논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충 공부는 했지만 얘기를 하지 않은 게 거기에서 있고 나중에 강의 하다가 할 거 없으면 얘기하겠죠. 언젠가는 그런 게 있다 이러면서 그 격 중에 그러면 잡기대관 인수격이라는 게 잡기재관 인수격이요? 네. 말만 들어도 진짜 잡 근데 그런 경우 지장 간의 재관 인수가 되게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따지는 그런 건 격으로 잡기 어려워요. 지장 간에 있는 건 힘이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암격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 재관 쌍리 같은 건데 개사일주 사환에 뭐가 있어요? 무경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정제, 정관, 정인이거든요. 재관인이 다 있는 거예요. 재관 쌍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개사 일주인 거 하나만으로 그 격이 성립을 할까? 라는 걸 생각해봐요. 지장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는 격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특수격이라던가 이런 게 왜 나왔냐면은 설명이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분명히 합격인데 왜 벼슬을 했지? 왜 합격을 했지? 벼슬이 합격하려면 이 논리대로라면 성격의 용도 뚜렷해야 되는데 성격도 안 보이고 용도 안 보이는데 사주에 수밖에 없는데 막 벼슬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업으로 직업을 가진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격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저기 누구야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장원급제만 10번 연속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냥 9번이에요? 예. 네. 굳이 그런 거 지적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부끄럽게 또 네. 그러니까 그런 격을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팔정격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이론을 다 끌어오면서 특수격들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 제 레벨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